엄마 없인 못 사는 엄살쟁이들. 엄살쟁이들의 아주 특별한 고생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재밌는데 단지 놓고 싶지 않아. 재미없고 짜증나. 안 살고 싶어. 오늘의 엄살쟁이들을 소개합니다. 털털한 성격의 어설픈 꼬마 살림꾼 10살 예진이와 의젓한 7살 귀여운 막내 나경이, 그리고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는 바른 생활 어린이 남규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보세요? 제가! 제가! 뭔가 수상해. 열어볼까? 응. 도둑이 있는 건 아니겠지? 들어가 볼까? 가자. 들어가지 마, 아직.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돼. 어? 야, 와봐! 야, 와봐! 야, 야, 여기 거실이야, 거실!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집 같긴 한데. 야, 근데 신발이 있잖아. 어디 가신 것 같은데? 대체 어디 가신 걸까? 여기에 사과가 있어. 세 개니까 하나씩 먹자. 근데 허락 맡아야지. 어떡하지, 예진아? 죽기 살기 같다. 야, 허락은 좀 들어. 남겨 사과 안 먹어? 왜? 할머니가 허락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입으로 안 된다고 해서 먹으면 미안하잖아. 나경이도 사실은 먹고 싶구나. 이게 제일 싱싱하네. 예진이가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 근데 대체 어른들은 어디 계신 걸까요? 아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얘들아. 엄살쟁이들을 초대해 주신 어르신들입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럼 우리 갔다 올다 하나. 갔다 올다 하네. 아니, 아니, 아니. 똑같이 해야지. 그래. 탈 없이 잘 놀아라. 그래. 응, 응, 응.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잘 놀아라. 됐느냐? 엄살쟁이들이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하신대요. 항상 반겨주는 어른이 있었던 엄살. 오늘은 어른 없는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요. 빈집에 아이들만 두는 게 걱정스러워 미리 다 살펴놓고 가셨답니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당황했어요. 무서웠어요. 좋아요. 왜? 재밌고. 어르신들이 남겨놓은 음성 편지. 남규가 먼저 카세트를 발견. 거꾸로 꺼져 있다. 될 줄 몰라요. 어? 누구야? 어? 그, 얘들아, 오늘 이 참 벽촌에 찾아오는데 수고 많았다. 헐. 보는데 힘 많이 들었겠지? 네, 역시. 무슨 따뜻한데 반려들아, 따뜻한데 앉아라. 들어가서 앉으라고요? 그래, 그래, 앉아라. 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네? 근데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린 잠깐 놀러 나갔지. 오늘은 여기 처음 할아버지 댁에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고되게 일을 좀 시켜보고 싶다. 그런데 뭐 하겠느냐? 공짜름 하고 그래 몇 가지 헤어나서니 우리 없어도 찾아 먹고 잘 놀고 또 벅에 부를 때 해가지고 전에 밥도 지어 먹고. 그거 가면 과수원에 가지치기 했는 걸 바닥에 떨어진 걸 감추어가지고 모으는 그런 작업인데 그걸 잘 해주면 고맙고. 그래, 하이팅 한번 할까?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엄살쟁이들이 할 일은 가마솥에 밥해 먹기와
과수원에 떨어진 나뭇가지 조끼입니다. 그럼 먼저 밥을 해 먹어야겠죠? 방법 있어. 굽는 거야. 어? 굽는 거야. 아! 나 줘요. 일단 저거부터 쌀을 싸. 쌀이 어디 있냐고. 쌀을 일단 찾아보자. 아, 굽는 게 낫지. 뭐? 정말 굶으려고 너희? 너네 이제 뭐할 어떻게 할 거야? 쌀 찾아올 거예요. 네, 쌀 찾아요. 쌀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만들어야죠. 만들고 밥 먹고. 쌀부터 찾으러 갈 거야? 네, 네. 찾아봐. 우리가 이런 거 살아야겠네. 부엌 어딘가에 쌀이 있을 것 같은데. 쌀. 쌀 있다! 야, 이리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그냥 방금 초이서 짠거 아니야? 쌀을 찾자마자 분주해진 예진이! 오? 쌀을 씻으려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런 거 해봤어 집에서? 네. 해주는 게 없나요? 엄마가 하는 거 봤어요. 엄마는 이거를 매일 해줬잖아. 네. 엄마 어떤 거 같아? 아, 고마워요. 고마워? 네. 와, 깨끗하게 잘 씻어놨네. 와봐요. 이렇게 하면 돼. 어? 남규야, 왜? 여기요. 요거 아닌가? 불 키우면 돼, 요거. 아, 저기다 하는 건가? 와, 밥해 먹을 가마솥 발견! 어, 밥 하는데 맞네. 밥풀이 묻어 있어, 봐봐요. 밥풀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네. 여기다 밥 할 수 있겠어? 아, 불까지 필요한데? 여기서 밥 해야 돼, 여기서. 여기다 밥 해야 돼. 밥 하려는데 불 있어야 돼요. 불 있어야 돼? 이거 나무로 여기다. 불은 위험하니까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피우기로 하고요. 자, 박스 돌리는 걸 조금씩 집어가지고 불이 확 가잖아. 그럼 나무를 옆에다 좀 넣어. 감사합니다. 나도 넣고 싶다고. 너 위험해, 너는 위험해. 아, 너도 해. 야, 얘 너무 위험하다고. 천천히 해. 됐어. 끝. 잘했어요. 이때 넣어야 돼. 들어주세요. 너무 무거운데? 불도 피웠으니 이젠 쌀을 넣을 차례. 물도 같이 넣어야겠죠? 받아. 나 발 좀 대령이요. 야, 한 번 더. 그런데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야, 이게 밥이 될까? 되겠죠? 이런데 밥하는 거 본 적 있어? 네. 네. 내가 과연 아이들이 짓는 밥이 잘 될까요? 잘 되면 좋겠다. 됐어, 이렇게. 어시게가 굽는데 어떡하지? 밥냄새 나는데?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짜잔! 와! 정말 잘 된 것 같다!